다니엘 14세, 170cm, 65kg입니다. 아, 이분 뚱뚱한 패션쇼 모델이시네요. 역시 뭐 패션쇼 모델이시다 그런지 벌써 여유롭습니다. 유행이 좀 안경을 끼셨네요.
아브라함의 어렵게 모셨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시오. 아브라함의 환해지네요. 여러분들 박수로 많이 동원해 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네, 우리 걸그룹 아모라벨. 아, 역시 젊음의 패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모라벨. 아, 너무 좋은 자리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분들도 이렇게 와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캐주얼 복으로 평상 복을 봤다면 이제는 좀 더 격식이 있는 드레스 부문의 심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입니다. 드레스 부문. 네. 자, 드레스 부문 지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드레스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레스 부분은 우리 전체 참가자 중에서 우리 네. 43번 참가자부터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참가자님, 저 13번 참가자님 준비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네, 우리 상황을 잠깐만 네, 상황을 잠깐 보시고 우리 고해 성님 네, 아이고 네. 조금 전에는 그 티셔츠와 청바지 네, 네, 네. 또 간단한 복장에서 이제는 좀 더 멋을 부렸습니다. 네. 정장 차림의 드레스 부문에 심사를 하는 그리고 또 경쾌한 꽃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아름답게 꾸미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레스 부분 처음 참가자부터 시작합니다. 참가자 43번 김미성. 네, 우리가 한번 아까 이거는 70세이셨는데 빨간 드레스가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헐벌 날아가시네요. 예. 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게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제 출연하신 게 정말 큰 네.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47번 참가번호 나경숙. 나경숙 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이렇게 까만색 대체로 보이셨네요. 오늘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리는 오케이. 150만 원. 150만 원 그동안 150만 원이? 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다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델분들도 나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잘되니까 첫째 얘기해야 되니까. 자, 다음 참가자 참가번호 50번 맞죠? 참가번호 51번 이준숙입니다. 참가번호 51번입니다. 이준숙. 네, 파란 드레스에 파란 아주 아름다운 비바라는 모습이고. 안녕하세요. 51번 이준숙입니다. 저희 MI 컬렉션 박미자 대표 디자이너에서 왔는데요. 이 K-뷰티 모델 선발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디 시작합니다. 아, 조금 벗으면 안 되나? 네. 이제 마치 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드레스 약간 그 한복 그래서 그런지 아주
참가번호 56번 최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수색했고요. 저의 취미는 여행이고 시 낭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되셔서 워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게 진짜 금이었으면 한
아주 우리 참 고기만 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냥 야 금값이 90도 오르는 것 같은데 아, 오늘도 금 드레스 입으시고 주가가 네, 엄청 또 올라갔을 텐데 드레스가 아주 참 잘 어울리시는 합격자식입니다. 야, 네. 아니 지금 많이 잘컸는데 네 아주 인사를 90도로 뻥뻥 하셨어요. 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참가자는 아까 그 캐주얼복 심사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지금 드레스 부문만 심사에 참가한 참가원 60번 박명숙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참가원 60번 박명숙 씨입니다. 65회 55회 역시 패션쇼 모델로 오는 44세의 박명숙 씨. 안녕하세요. 참가원 60번 박명숙입니다. 뷰티라 하면 외모, 피부, 몸에서 풍겨나는 뷰티도 있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도 뷰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과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말씀 잘하시고 지금까지 참가하신 분 중에서는 가장 말씀 잘하시죠? 아나운서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여유가 없고. 네. 그니까 지금 처음 나왔는데 아까 패션을 안 나오시고. 아니, 뭐, 손짓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운 뷰티를 전해주고 싶으시다는 생각하십니다. 네. 방금까지 나타났으면 또 많은 경쟁자분들이 또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긴장하셨네요. 네,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피조원 때문에 안 나타나셨다가. 드레스 부분에서. 네. 네. 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네. 내면이 또 아름다운 중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참가자분들 뭐 보실까요? 드레스 부문 참가자님들은 끝났나요? 네. 그럼 이제 네. 예, 드레스 부문 심사는 이걸로 마치고 자 어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한복 부문의 심사를 한 분이 더 있을까? 한 분 더 계세요? 아, 네네네네 한복 부문 1번부터 다시 네. 지금 이제 드레스 부문은 43번부터 일부 참가자만 나오셨고 다시 1번부터 해서 전체 참가자가 다시 한복 부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한복은 글로벌입니다. 그럼요. 그죠? 한복 네. 참 아름다운데. 저루찬용 하시는 네. 한복. 그 아름다움을 네. 뽐내주신 분들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참가번호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아까 잠깐만요. 지금 드레스 부분이 한 분이 더 계시네요. 한복 드레스 한복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복과 드레스 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강규남 씨. 아, 이번에 드레스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걸 하려면 꿈이 있어야 한다 해요.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이루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업무를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또 팀을 시작합니다. 참가번호 1번 강유남 씨입니다.
심사가 아니고 다시 아까 안 했었던 드레스 부분 심사이십니다. 네, 드레스 예. 부분도 계시고 또 한복도 계시고 정장도 계시고 예. 자신 있는 부분으로 예. 네. 본인의 자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뽐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참가 번호 2번 강수정. 강수정씨입니다. 무슨 색깔이 강색이라고 하나요? 파란색인데 피로가 네. 좀 더 앞으로 강수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강수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응원을 할 겁니다. 네. 이게 또 세계적인 방송도 많이 나가요, 유튜브로. 네, 많았군요. 어우, 주주! 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킬, 킬을! 와, 20cm 킬!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 파도가. 킬을 제가 못 꺾은 것 같아요. 말 안 했어요. 원래 키가 50이구나 생각했는데. 많이 키우시죠. 네. 아, 킬을 괜히 맞아요. 보고 봤을 때 눈빛과 네. 이 뷰티, 피부, 걸음걸이 종합적인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면 아름다운 거지 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가실 거고요. 이따가 또, 네, 옷, 또 옷을 겁니다. 아주 멋있게 이렇게 감상하려고 저기 밑에 앉아있다가 얼른 올라왔습니다. 아, 너클 이러네, 너클 이러네. 네. 아, 아주 환상적인 건데. 네. 오, 너무 멋졌어요, 진짜. 잘 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우리 모델들의, 공연을 볼까요? 네. 다음 참가자. 참가원 7번. 김수금님, 김수금. 김수금님이 지금요. 그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라의 75세, 한가원 7번 김수금입니다. 무용 성공했고, 학교에서 교감 공연으로 전적 퇴임했습니다. 계속 이 나이까지 도전이 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20대인 줄 알고,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아, 74세인데? 그니까 만으로 74세! 아니, 근데 60, 아, 그냥 74세? 내가 일찍 50대거든요. 아, 그쵸? 아니, 표현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아, 아니라고. 세상에. 아니, 70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스러운 엄마의 모습.